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왔습니다. 와, 오늘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새로 들어온 자, 요 식물들. 자,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이 도수매 농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택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만원부터 배송해 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오시면 자, 다육이 또 화분 또 키핑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오늘 자, 요렇게 예쁜 신상들이 상당히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서 자, 요 예쁜 식물들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 자, 빛감이 너무 예쁘죠? 아주 노랗게 또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들은 아이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가, 자, 이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아이린 페페라는 아이입니다. 가격 5,000원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예뻐요. 자, 두수 예쁩니다. 입장이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요거 빨간 포트가 작은 빨간 포트가 아니고요. 조금 사이즈가 큰 빨간 포트입니다. 자, 이 아이는 5,000원이고요. 또 가격대 나가는 요거보다 조금 대품의 사이즈들도 있거든요. 또 화분에다 식재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실물만 데려가셔도 됩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보내드리니까요. 자, 요거 주문하셔서 자, 택배 아주 안전하게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아이린 페페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 자,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죠? 자, 이 아이는 입장이, 자, 요렇게. 자, 연두연두 하면서 입장 끝이 노랗게, 자, 요렇게 물든 아이예요. 입장이 호야처럼 상당히 단단하고 짱짱하게 묵은 아이입니다. 자, 빨간 풋도 조금 큰 사이즈에 심어져 있는, 자, 구아이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칼라무니 페페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와, 가격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요거 칼라무니 페페 UI는 4,000원이고요. 요게 있는 자, 아이린 페페 UI는 5,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게 있는 아이는 자, 요렇게 아이린 페페라는 아이예요. UI는 16,000원입니다. 자, 두수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요렇게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 요 무늬가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 요렇게 보면 사이즈가 요렇게 생긴 아이거든요. 자, 요렇게. 와, 예쁘죠. 목대도 상당히 튼실하게 생긴 아이예요. 요 아이는 16,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자, 조금 작은 아이는 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에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자, 오늘 요 아이가 또 입고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와, 대품입니다. 밥이 이렇게 많은 아이가 오늘 자,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서 자, 요거 보석 금전수 3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3만원 한번 들어볼게요. 사이즈가요. 와, 세상에 밥 좀 봐. 이렇게 많아요. 입장이 짤막하고 요 목대가 요렇게 자, 꿀 목대를 가진 아이입니다. 자, 입장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자, 요거 보석 금전수. 자, 이거 세상에 요 아이가 오늘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는 자, 요 아이가 16,000원짜리 판매했었죠. 그런데 오늘 자, 요게 있는 보석 금전수 3만원짜리가요. 와, 상당합니다. 아주 가격 착한 가격이고요. 자, 또 다른 아이를 들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보석 금전수는 자, 여기가 목대가 상당히 꿀 목대고요. 자, 여기 입장과 입장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자, 요거 공간이 없죠. 이렇게 야무지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키가 커서 이렇게 싫어했던 자, 이렇게 나는 금전수를 키웠는데 키가 너무 커서 상당히 자,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금전수가 자, 새로 나온 아이인데요. 가격 자, 요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거요. 자, 여기서부터 사이즈 재면은 이렇게 보면 자, 전체 사이즈가 28cm. 자, 28cm 됩니다. 두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자, 이 아이 3만원에 자, 얼른 내려가세요. 자, 보석 금전수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좀 저렴이 16,000원이에요. 자, 보석 금전수 가격 16,000원. 자, 요렇게 짤막짤막하고요. 입장 반질반질한 게 너무 예쁩니다. 저도 이 아이 하나 데려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입장이 요렇게 아주 짤막짤막하고요. 단단하게 생긴
자, 보석 금저수. 이 아이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고요. 아주 무난하게 잘 커주는 아이입니다. 자, 가정에서 이런 보석 금저수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가요, 가격대가 나갑니다. 그런데, 자, 이 아이는 16,000원이고, 자,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는 3만원에 이 아이, 자, 올려드립니다. 얼른 이 아이 데려가세요. 여기 있는 아이도 아주 싱그럽고 예쁘죠.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의 이름은 신고디움이라는 아이입니다. 신고디움 가격 상당히 착하죠.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 3,000원이에요. 자, 빨간 포트가 저 큰 빨간 포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상당히 많고요. 아주 풍성하고 예쁘고요. 입장 자체가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쁩니다.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겼고요. 자, 3,000원짜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요, 집에 바가지에다가 자, 바가지에다가 물 떠가지고 갖다 이렇게 앉혀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물, 자, 저면에다가 요거, 물 주기가 상당히, 자, 요거, 물 주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작은 컵은 받침이나 뭐 그런 데 있죠? 자, 그런 데다가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놓기만 하면 돼요. 자, 놓으면 요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물을 이렇게 먹을 만큼 빨아들이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 입장이 요렇게 나팔꽃의 입장처럼 생겼죠? 자, 나팔꽃 아시죠? 그 입장이에요.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싱그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자, 오늘 안산다육식물 갤러리 농장에, 자, 예쁜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 조금씩,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전체 사이즈 보면은, 자, 요렇게 하면 18cm, 자, 18cm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름 다시 보고 갑니다. 신고디움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꽃이 아주 예쁘죠? 여기 있는 아이는 카랑코에 4,000원입니다. 자, 카랑코에 4,000원.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빨간 포트가 조금 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꽃이 예쁘게 펴 있는 아이. 자,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의 요 카랑코의 꽃이 요렇게 야무지게 잘 펴 있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은 다 이렇게 몽오리가 상당히 많이 져 있죠. 자, 요 아이들. 자, 요거 들어보겠습니다. 핑크색 들었어요. 자, 이 아이들 웃자라면 또 꺾어서 또 꼽아놓으면 자, 뿌리 잘 내리고요. 입장 떨어져도 입장도 상토에다 묻어놓으면 입장에서 뿌리 잘 내려주는 아이고요. 아주 자, 번식력이 강한 아이입니다. 자, 카랑코에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버킨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요즘 자, 거실에서 자, 거실에서 이 아이들 아주 키우면 좋고요. 자, 요거 공기정화 식물. 자, 전자파. 자, 요 식물들이 상당히 많은 자, 아주 예쁜 짓을 하는 아이들인데 자, 요렇게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자, 가격은 12,000원에 올려 주셨고요. 자, 화분에다 식재해서 자,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 앞쪽에 또 요 아이들 찍고 화분째 판매하는 아이들도 또 보여드릴게요. 화분 따로, 자, 요거 다육이 따로 해서 이렇게 심어 가셔도 됩니다. 퍼킨이라는 식물이에요. 12,000원입니다. 요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홍공작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홍공작 가격 12,000원. 빛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요, 꽃자주색, 자, 물감에 퐁당 들어갔다 나온 아이처럼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요 아이 가격 12,000원이고요. 자, 요게 이렇게 식재해 놓은 아이가 있는데, 자, 요거, 요기에다가 심어서 데려가셔도 됩니다. 자, 화분값만, 자, 받고, 자, 요 아이도 다 심어서 드리니까요. 자, 요기 있는 홍공장 12,000원에, 자, 요 아이 품어보세요.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에 오늘 또 새로 입고한 아이예요. 자, 요기에 있는 아이는 수채화 고무나무라는 아이예요. 자, 수채화 고무나무.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화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화분채 23,000원. 상당히 가격 착하죠? 자, 입장이 이렇게 반질반질합니다. 고무나무가, 자, 먼지 먹는 고무나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아이가, 자, 산소도 많이 내어주는 그런 아이예요. 자, 이 아이 수채화 고무나무 가격은 2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쪽에 있는 이 아이. 이 아이는 루비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가격이 23,000원이에요. 자,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목대 상당히 튼튼한 그런 고무나무예요. 자, 공기, 자, 먼지 다 빨아먹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공기정화 식물로도 자, 요 고무나무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자, 요런 아이들은 거실에다가 이렇게 한두 개만 갖다 놔도 자, 먼지 걱정 없습니다. 자, 고무나무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칼라 홍콩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자, 요 4,000원짜리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시계를 해놨는데요. 자, 너무 예쁘죠. 자, 요거 4,000원짜리 사셔서 요 화분에다가 자 이렇게 식재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요 화분값만 이렇게 받고 자 판매하는 그런 아이고요. 자, 요거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입장이요. 무늬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싱그럽고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이는 4,000원이고요. 자, 칼라 홍콩이라는 아이입니다. 요게 이렇게 식재해서 자 데려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일단 요쪽에 가서 또 은행목 한번 찍고 또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은행목입니다. 가격은 14,000원에 올려주셨어요. 목대는 이렇게 자 목지라가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입장이 짤막하고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어져서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 가격 착해요. 14,000원에 자 요 아이 올려드리고요. 자, 요 아이도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은행목 14,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앙무. 자, 앙무입니다.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자, 요거 15cm 풀무에 심어져 있는 앙무인데, 자, 요거 목대가 보이시죠? 이렇게 자, 목지라가 되어 있고요. 입장이 짤막하고 아주 단단합니다. 자, 입장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분재로 키우면 상당히 멋진 아이입니다. 자, 오늘 자, 요렇게 자, 사이즈가 요렇게 되는 자, 앙무. 자, 요 아이 15cm 풀분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아이입니다. 아주 멋스러운 아이인데요. 가격 상당히 착하죠. 요 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와, 요쪽으로 왔어요. 요 아이도 오늘 입고한 아이입니다. 자, 무늬가 너무 예뻐요. 다 반질반질하게 생겼고요. 자, 요렇게 하얀 줄을 치면서 이렇게 물드는 아이인데, 요게 있는 아이는 밀크웨이, 밀크웨이라고 합니다. 자, 요 아이는 이게 뭐지? 가격이 이거 얼마죠? 와, 요게 있네요. 아주 고급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밀크웨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4,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아이도 화분에 식재해서 판매하는 아이 있거든요. 그 아이도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아주 자 가격대 나가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상으로 이렇게 데려온 아이예요. 밀크웨어라는 아이입니다. 24,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요쪽으로 왔어요. 유아이. 자, 무늬 코스터스. 무늬 코스터스. 유아이는 8,000원입니다. 자, 유아이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무늬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다육이를 치면은 유아이가 금이죠. 그런데, 자, 식물이에요. 자, 무늬 코스터스. 가격 8,000원에 자, 올려드려요. 어우, 세상에, 요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자, 유아이들도 아주 고급진 아이,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요렇게 자, 예쁜 자 유아이가 또 새로 입고를 했어요.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아라리오? 아라리오? 자, 아라리오인가요? 아라리오 7,000원입니다. 자, 아라리오 7,000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에 모양이 요거는 자 톱니바퀴처럼 생긴 아이예요.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의 이름은 아라리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7,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에 화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자, 이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사셔서 화분에 식재해가지고 가셔도 되고, 또 이 아이만 실물만 데려가도 됩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가격하고 자, 이 화분 보여드리고 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는 아이 식재해 놓은 아이입니다. 상당히 멋스럽고 예쁘죠. 무늬가 너무 예쁘고요. 자, 요렇게 노랗게 자 요렇게 줄친 게 너무 예쁩니다. 요거 이름 가격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밀크웨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8,000원이고요. 분 포함가입니다. 자, 요 아이는 38,000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아까 24,000원이라고 했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식재해 놓으니까 요렇게 멋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38,000원에 올려드려요. 밀크웨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높이 보면은 자 요렇게 하면 한 30cm.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 미만이에요. 그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요 무늬가 너무 예뻐요. 신상으로 데려온 아이입니다. 3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앙무입니다. 앙무라고도 하고 또 핑크 앙무라고도 하고 은행목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는 앙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목대 상당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분 포함가. 자, 가격. 자, 26,000원. 자, 요거
화분 포함 26,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저 앞쪽에서 요거 영상 찍었죠. 자, 요 아이 실물 가격은 자, 요 아이 1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나머지는 화분 가격이에요. 자, 요렇게 자, 복토도 이렇게 예쁜 그런 돌로 이렇게 해 주셨고요. 자, 여기는 요런 색으로 자, 복토를 해 놓으셨어요. 가격은 26,000원에 자, 분 포함에 포함가예요.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자, 사이즈가 아주 아담하고 예쁩니다. 한 30cm 자, 조금 안 돼요. 자, 그런 사이즈입니다. 2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홍공작입니다. 19,000원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자, 요거 복토도, 자, 요런, 자, 복토를 해주셨고요. 자, 입장이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는요, 진짜 식물 색감이 요렇게 생겼나요? 자, 요 아이는 요런 물감을 니려놓은 아이처럼 그렇게 예쁜데요. 자, 뒤에도 수영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예쁩니다. 오늘, 자, 요 홍공작. 19,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보석 금전수 요 아이는 28,000원이에요. 자, 28,000원 입장 요거 작은 거 좀 보세요. 자, 요거 요 아이는 작은 금전수 보석 금전수 심은 아이고요. 또 보석 금전수 3만원짜리 대짜 있었죠. 그 아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 요거 28,000원에 자, 분 포함가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요거 한 29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자, 2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화분의 높이는 요거 한 15.5cm 정도 됩니다. 자, 2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보석 금전수입니다. 사파이어입니다. 28,000원이에요. 자, 여기 토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자, 요 토분은 자, 가격대 나가는 그런 토분이라고 사장님이 꼭 말씀을 하시네요. 자, 요거 일반 토분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앞쪽으로도 자,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면서 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자, 만들어진 그런, 토분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자, 요거, 사이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20cm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사파이어 28,000원에 분 포함가. 자, 너무너무 예쁘죠? 아주 싱그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은 자, 거실에다 데려놓으면 아주 싱그럽고 예쁘죠? 자, 공기 정화도 되고, 또 요거, 눈 정화도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자, 거실, 자,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가격 착합니다. 사파이어 28,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일반 금전수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자, 화분이 너무 멋스럽게 생겼죠? 자, 화분이요. 자, 아주, 자, 하얀색으로 위서부터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약간 이렇게, 자, 좁아지는 그런, 화분인데요. 자,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가 25,000원입니다. 자, 요거 화분 사이즈는 자, 한 14cm, 이렇게 하면 한 15cm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자, 깊이 보면, 자, 이렇게 19cm 깊이에 심어져 있는, 자, 금전수. 이 아이는 일반 금전수입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너무 예쁘죠? 자, 요쪽으로, 여기 있는 아이. 자, 여기 있는 아이는 포인세티아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1,000원이에요. 포인세티아, 가격 21,000원. 자, 여기 복토, 자, 요렇게. 자, 너무 예쁘게 해주셨죠? 화분은, 자, 요렇게 된 화분이에요. 자, 요거, 아우, 너무 예쁩니다. 자, 가격 착하고요. 요대로 받아서 그대로 키우시기만 하면 되는 아이입니다. 아주 입장이, 자, 요렇게 화사하게 꽃핀 아이처럼, 자, 요런 색을 보여주는, 자, 요거 이름, 포인세티아, 21,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크루시아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40,000원입니다. 자, 화분의 높이는 요거 21cm. 자, 눈곱 하나 모자라는 21cm 됩니다. 자, 요 아이 40,000원에 올려드려요. 목대 상당히 튼실합니다. 자, 고무나무처럼 아주 반질반질하고 입장이 되게 널찍하게 생겼어요. 자, 환엽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아주 반짝반짝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이들. 자, 크로시아라고 합니다. 4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사파이어 대품이에요. 자, 가격은 3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화분은 요렇게 사각 화분이고요. 물받이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5cm 되는 자,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화분이요. 상당히 이렇게 도자기로 되어 있어갖고, 자, 예쁩니다.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자, 입장이 요렇게 예쁩니다. 와, 요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자, 요 아이 실물 사이즈 한번 자, 재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자, 사이즈가 아주 적당하고 예쁩니다. 자, 30cm. 자, 30cm 됩니다. 자, 그 아이 사파이어 30,000원에 올려드려요. 분 포함가입니다. 와, 요 아이는 호프셀렘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30,000원입니다. 호프셀렘 30,000원. 요렇게 사각분이에요.
자, 이 아이도 자, 이렇게 보면 19.5cm 되는 자, 깊은 분이고요. 자, 물받이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입장 너무 예쁘죠? 아주 싱그럽고요. 반짝반짝합니다. 자,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 와, 요거 지금 제가 앞쪽에서 찍어야 되는데 자, 팔이 닿지 않아가지고 지금 뒤쪽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요 앞쪽에는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자, 요 아이는 3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요기에 있는 호프셀렘은 27,000원이에요. 자, 요 화분은 이렇게 자, 깊은 화분이고요. 둥근 화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자, 물받이까지 있고요. 21cm 됩니다. 21cm 깊은 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예요. 호프셀렘 요 아이는 27,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입수가요. 자, 4개, 5개, 6개, 7개, 8개. 자, 8개 있어요. 요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이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 아이도 가격은 4만원이고요. 크루시아라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이 상당히 크죠. 자, 요거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21.5cm 자, 됩니다. 자, 입장이요. 요렇게 싱그럽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야무지고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도 거실에다가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눈 정화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도 맑아질 것 같고요. 자, 공기정화 식물 또 전자파까지 자, 모든 자, 미세먼지 그런 아이들 자, 차단해 준다는 자, 요 식물. 자, 너무너무 싱그럽고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슈퍼바 산세베리아. 요 아이는 6만 원인데요. 상당히 큰 대품이에요. 자, 요거 산세베리아.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깊이가 있고요. 요렇게 보면 25.5cm 됩니다. 자, 와, 세상에 입수 좀 보세요. 아,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삥삥 다들 이렇게 아가들을 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산세베리아 대품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6만원입니다. 자, 키가요, 한 40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는. 요쪽으로 올게요. 천국의 계단이에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천국의 계단. 이름은 화음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12,000원. 아주 착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가 물들면요,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여기에 자, 물듦이 보이시죠? 요렇게 자,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점점 진해지면서 핑크빛을 물드는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자, 물이 들어갑니다. 자, 계단처럼 요렇게 요렇게 생겼죠? 자, 요렇게 생겨서 요 아이가 천국 가는 계단이에요. 자, 요거 계단 타고 천국까지 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다 들어도 어떤 아이를 들어도 요렇게 좋은 자, 천국의 계단. 요 아이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아이요. 자, 요거 요렇게 꺾어갖고 흙에다가 심어놓으면 뿌리 상당히 잘 내립니다. 저도 요 아이 요거 자, 꺾어갖고 심었는데 자, 뿌리 요 아이 잘 내려요. 화음용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계단이에요. 자,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빛감 너무 예쁘죠, 요거. 자, 요 색감 좀 보세요. 식물들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목대도요.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요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목대가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뻐. 요런 거 자, 흰 화분에다 심어놔도 예쁘고요. 자, 핑크빛 화분에 심어놔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자, 요렇게 자, 마지라타 레인이라는 아이입니다. 레인보우 마지라타 레인보우 24,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 자, 너무 예쁘죠? 자, 마지라타 레인보우 자, 요 아이 24,000원 자, 2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도 한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요 아이. 자, 목질아 이렇게 생겼고요. 자, 마지라타 레인보우 요 아이는 4만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자, 4만원. 자, 화분은 이렇게 물받이까지 다 되어 있고요. 요거 사이즈 너무 예쁘죠? 자, 화분도요, 이렇게 깨끗하고 예쁩니다. 자, 화분의 높이는 17.5cm 정도 됩니다. 자, 요 아이 이름 다시 보여드려요. 마지라타 레인보우 요 아이는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거북이 알로카시아. 거북이 알로카시아.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이거 2만원이래. 왜 이렇게 싸? 어머, 이거 진짜 가격 맞나?
자, 거북이 알로카시아 가격 2만원. 자, 요거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아주 화분도요 정말 예쁩니다. 자, 깊이 있는 화분이에요. 약간 이렇게 보면 15.5, 자 이렇게 뭐 15.5, 자 15.5 되는, 자 그런 둥근 분이에요. 자, 이름도 예쁩니다. 거북이, 자 거북이 알로카시아 2만원이에요 자, 입장이, 자 거북이 등처럼 생겨서 이 아이가 거북이 알로카시인가 봐요. 세상에, 입장이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자 여기 두 개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아우 진짜 요거 정말 예쁘네요. 저도 요 아이 하나 데려다 키워봤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저 요 아이 하나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데요. 세상에. 아우 요거 화분 포함해서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아이 얼른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자 여기도 있어요. 요 아이도 2만원이래요 자, 요 아이는 화분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요렇게 생긴 아이 화분. 자, 가격은 똑같이 2만원이에요 자, 요거. 세상에, 요거 입장이 너무너무 예뻐요. 자,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수투키입니다. 자, 수투키. 요렇게 화분 포함해서 2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자, 여기 화분. 화분서부터 보면은 화분이 15cm. 자, 15cm 됩니다. 자, 요 스투키의 사이즈 20cm 됩니다. 자, 20cm. 아주 적당하고요. 자, 너무 아담하게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이 스투키의 이 촉 좀 보세요. 이 스투키는 이렇게 한 촉, 두 촉 이렇게 가격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섯. 자, 9에다가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이게 몇 개래? 다섯 개, 네 개하고 또 속에 아가 있어요. 자, 푼 포함가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요, 학생들 공부하는 방에다 놓으면, 자, 요 아이가, 자,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자, 산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수투키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렇게 해서 안산다육식물갤러리 도소매 농장이에요. 자, 신상들 식물들을 요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식물들 구매하셔서 이렇게 화분에다 식재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식물만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아, 시간 되시는 분들 여기 한번 오시면, 자, 볼거리 상당히 많습니다. 상록구 해안로 여기 팔곡2동 로컬푸드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오시는 분들은, 자, 바로 옆에 안산다육식물갤러리 농장이 있으니까 한번 들러가시면, 자,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